제목이 뭐예요? 빅뱅과 원자의 생성이죠. 뭐 일단 음악을 한번 들었으니까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기억나냐? 기억나냐? 기억날 택이 없죠. 자, 빅뱅이라는 건 뭐고 원자라고 하는 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게 빅뱅이라는 거야. 빅뱅. 빅뱅 뭐예요? 우주. 우주를 빅뱅이라고 합니까? 그치. 빅뱅이라고 하는 건 뭐야? 우주 탄생. 즉 우주가 생성된 이론이죠. 이론 중 하나입니다. 우주 탄생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빅뱅 우주론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냐? 허블이라고 하네. 허블. 허블이라고 하는, 먼저 주장한 건 이제 뭐, 허블이라던가, 아니 뭐, 가모프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이 맨 처음에 주장을 했어요. 근데 허블이 빅뱅 우주론에 이제 박차를 가하는 이런 발견을 하나 했는데, 허블이 뭘 발견했냐면, 외부나의 후퇴를 발견했어요. 외부나가 후퇴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주가 만약에 정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로부터 관측한 여러 은하들이 거리에 따라서 계속 지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하들이 이렇게 멀어지고 별들이 멀어진다는 얘기는 뭐야? 우주가 점점 뭐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자, 우주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 멀어지고 있어. 그 얘기는 뭘까? 원래는 뭐부터 시작했을 것이다? 하나의 점으로부터 출발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게 된 게 바로 이 빅뱅 우주론이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게 무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때 당시에 빅뱅 우주론과 가장 이제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뭐냐면, 반대편에 있었던 게 바로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거. 빅뱅 우주론과 반대편 개념이 있던 게 정상 우주론인데, 빅뱅 우주론은 뭘 얘기했냐면, 하나의 우주가 있을 때 이 우주가 점점 어떻게 돼간다? 커져가더라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거였고, 정상 우주론은 어떤 거냐면 우주는 계속 뭐한다? 유지가 되고 있더라 라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우주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빅뱅 우주론은 우주는 팽창하고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빅뱅 우주론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잘못 그렸어요. 빅뱅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냐면, 우주라는 공간 하에서 이게 물질이 있을 때 부피가 지금 증가하고 있지.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부피가 지금 증가하고 있을 때의 그림. 정상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냐? 빅뱅 우주론과는 약간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약간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만 봐서 잘 모르겠지? 그림만 봐서 잘 모르겠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빅뱅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냐? 우주는 팽창을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의 거리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빅뱅 우주론에서의 관점으로 이 우주를 관측을 하면, 자, 부피는 어떻게 되고 있다? 부피가 증가하게 되더라.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질은 어때?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질량은 어떻게 되겠어? 질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하죠. 그냥 일정합니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우주의 밀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 빅뱅 우주론의 개념에서는 밀도가 어떻게 될까? 그렇지. 밀도는 작아지는 거지. 밀도는 감소하게 되고,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어떻게 돼? 하강을 하죠. 온도 역시 감소하더라. 이런 관점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거기에 반해 정상 우주로는 부피가 증가했지. 근데 그 안에 있는 물질도 지금 같이 어떻게 됐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증가한다. 근데 질량도 어떻게 된다?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어떻고 일정하고 온도도 어떻다? 온도가 어떻다? 일정하다 라는 이런 개념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러한 대비가 됐던 거지. 근데 당시에 이 정상 우주론을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뉴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주는 일정하게 계속 일정 형태 유지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야. 사람들은 아무래도 여기 쏠렸지. 거기만 빅뱅 우주론은 많이 조롱을 받던 그런 이론이었어요. 하지만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밝혀지게 되면서 빅뱅 우주론은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어떠한 거였냐면 가모프가 예측을 했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그 다음에 뭐 펜지우스와 윌슨이 관측을 했던 우주 배경 곡선, 이런 것들이 빅뱅 우주론이 맞구나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를 해줘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결과적으로 빅뱅 우주론이 맞았잖아? 그쵸? 빅뱅 우주론이 맞았잖아. 그럼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 뭐냐? 맨 처음에 어떤 한 점에서부터 뭐가 있었다? 물질과 에너지가 응축된 하나의 점으로부터 뭐가 일어났다? 폭발이 일어났더라라는 거. 그럼 물질과 에너지는 사방으로 퍼져나갔을 것이며 그게 지금의 우주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거지. 그럼 빅뱅 우주를 통해서 물질은 어떻게 생성이 되었느냐? 원래 한 점으로부터 폭발할 때 생성되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지금 이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이 되었을 것이다. 여러 입자들이 지금의 물질을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빅뱅 우주론의 물질관이에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 빅뱅 우주론 하나에서 빅뱅 우주론의 관점을 봤을 때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그 물질의 생성을 한번 볼게요. 그 전에 알아야 될 건 뭐야? 물질이 뭐냐라는 거지. 물질이 뭘까요? 뭘 우리는 물질이라고 합니까? 뭐가 물질이야?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뭐예요? 물질이죠. 근데 그 물질은 그 근원 성분으로 가보면 뭐가 돼? 근원 성분이 뭐가 있어? 그 입자를 뭐라고 그래? 그치, 원자라고 하죠. 물질을 쪼개면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됩니다. 물론 그 앞에 분자라고 하는 물질의 성질을 결정하는 입자도 있지만 어쨌든 쪼개다 보면 원자가 된다. 원자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있죠.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온다? 원자를 쪼개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원자 핵이 나오고 그리고 뭐가 나와? 그렇지, 원자 핵과 전자를 이루어주는 바로 원자더라라는 거지. 그럼 원자기나 전자는 더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있어요? 어떻게 쪼개집니까? 어떻게 쪼개져? 원자기는 쪼갤 수 있지. 뭐와 뭘로 쪼갤 수 있어? 양성자와 뭘로 쪼개요? 중성자로 쪼갤 수 있죠. 그치? 양성자, 중성자 쪼갤 수 있잖아. 그럼 양성자, 중성자 혹은 전자는 쪼개져, 안 쪼개져? 안 쪼개져요? 몰라요? 님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 양성자, 중성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의 거대한 양성자와 중성자는 세 개의 작은 입자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이 입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입자 우리는 쿼크라고 합니다. 쿼크. 쿼크. 마찬가지로 이 전자 또한 우리는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냐면, 이 전자의 무리를 우리는 경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전자와 같은 이런 미세한 입자들을 우리는 경입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경입자와 쿼크. 두 가지 있죠. 이거 있잖아. 얘네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우주를 만드는데, 얘네들로부터 이제 뭐가 출발을 했냐면, 이 물질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랍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기본 입자다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기본 입자라고 한다고 해요. 이 기본 입자 쿼크가 몇 종류가 있냐? 여섯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경입자가 여섯 종류가 있어요. 총 12가지의 기본 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 입자들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들이 있으니, 쿼크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있냐면 업쿼크와 다운쿼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 경입자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바로 이 전자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12개 중에 세 개 기억하는 건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금방 기억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주목을 하셔야 되더라라는 겁니다. 뭐 특징 하나만 보자면, 우리가 우리 원자에서 대부분의 질량은 누가 차지해요? 원자 핵이 차지하지. 그치? 그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얘기는 양성이 중성이 무겁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네들은 왜 무거운 거야? 질량이 왜 커요? 쿼크가 질량이 커서지. 거기에 반해 전자는 질량이 굉장히 작겠지. 또 하나, 양성자는 무슨 성질을 띄고 있어? 플러스를 띄고 있잖아. 전자는 거기에 반해 마이너스를 띄고 있죠. 그럼 쿼크 또한 전하를 띈다 안 띈다? 띄고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쿼크가 무슨 중성자는 전하를 띄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겠지. 그렇죠? 이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우주에서 뭐가 만들어진, 원자가 형성된, 생성된 원리는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배워볼 거예요. 자, 빅뱅이 일어났습니다. 빅뱅이 일어났죠? 빅뱅을 통해서 물질들이 퍼져나갈 때 모든 물질이 질량이 다 똑같았을까요? 아니겠지. 좀 멀리 날아간 입자들이 있을 거고, 무거워서 멀리 날아가지 못한 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 중에 경입자나 쿼크 중에 뭐가 더 무거웠을까요? 쿼크가 더 무거웠겠지. 그럼 쿼크는 멀리 날아가, 멀리 못 날아가? 멀리 못 날아가. 그래서 경입자 같은 경우는 멀리, 경입자는 멀리 날아갈 수 있었지만 거기에 반해 쿼크는 멀리 날아가지 못했다. 왜냐면 질량이 뭐하니까? 컸으니까. 알겠습니까? 쿼크는 멀리 날아가지 못했어요. 그 날아가지 못한 쿼크들이 몰려있잖아. 그럼 얘들끼리 이제 뭘 해? 당시에 빅뱅을 통해서 많은 에너지와 입자들이 방출이 되면서 얘들이 막 부딪히고 난리가 났겠지. 그럼 에너지가 높다 보니까 서로 뭐해? 충돌하면서 결합을 형성을 할 거 아니야? 그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쿼크 중에서 어떤 쿼크? 업쿼크와 다운쿼크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업쿼크와 다운쿼크의 성질을 잠깐 살펴보자면, 질량은 둘이 비슷해요. 질량 둘이 비슷한데 특징이 뭐냐?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야. 전하량이. 알겠어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전하량이 이 정도가 돼요. 근데 쿼크가 충돌할 때 어떻게 충돌하냐? 아까 입자를 만들 때 어떻게 충돌한다? 세 개가 결합을 했잖아.
근데 똑같은 것세 개가 결합하지 못하고요. 다른 것끼리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 업커크, 업커크, 다운커크끼리 결합하든지, 업커크, 다운커크, 다운커크끼리 결합할 수 있겠지. 유유유, 디디디, 이건 안 되니까. 그렇게 결합을 하는데, 그래서 결합을 형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결합을 형성했느냐? 두 가지 입자를 만들게 되는데, 업커크, 업커크, 다운커크.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나 만들었고요. 다운커크, 다운커크, 업커크. 이런 식으로 결합을 만들었어.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전화량이 있으니까 전화량을 더해 생각해봅시다. 여기는 전화량이 얼마일까? 여기 전화량이 얼마가 돼요? 플러스 1 되겠지. 여기는 0 되겠지. 그러면 이제 어떤 입자들을 만들었느냐? 얘는 자, 쿼크가 결합해서 만든 입자 중에 전화를 띄는 입자 뭐예요? 쿼크가 결합해서 형성된 입자 중에 전화를 띄는 입자 뭐예요? 그치, 이거는 뭘 만들었다? 아, 양성자를 만들었구나. 알겠습니까? 얘는 뭘 만들었구나? 그치, 얘는 중성자를 만들었겠구나.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형성된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느냐? 빅뱅이 일어났으면 입자들이 서로 이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충돌하고 결합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에너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형성이 됩니다. 한 10에 마이너스 6제곱 초 정도. 10에 마이너스 6제곱 초. 얼마예요? 100만 분의 1초죠. 100만 분의 1초죠. 되게 짧은 찰나의 순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그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건 10에 마이너스 35제곱 초. 35제곱 초. 그리고 얘들이 결합해서 양성의 중성을 만들 때 100만 분의 1초 정도가 걸린 거죠. 엄청 짧은 시간이지. 근데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냥 바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얘네 둘 사이에도 뭐가 작용을 했냐면 이 둘 사이에 뭐가 작용을 했냐면 자, 양성자가 중성자가 되거나 혹은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거나 이런 반응이 일어났어요. 둘이 이제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기도 해요. 자, 근데 이 경우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양성자가 중성자가 될 때는 뭘 하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성자가 양성자가 되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입니다. 자, 그러면 그대 생각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 되는 반응이 잘 일어났겠어? 아니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중성자가 양성자 되는 반응이 잘 일어났겠어? 둘 중에 뭐가 더 잘 일어났을까요?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에서 잘 일어났겠지. 왜냐면 얘는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얘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저절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그치? 이 반응이 더 잘 일어났겠죠. 초기에 양성자와 중성자는 거의 비슷한 숫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됐을까? 양성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겠지. 양성자의 수가 많아졌는데 얼마까지 많아졌느냐? 원래 양성자대 중성자의 수는 초기엔 얼마였냐면 1대 2였어. 근데 이게 나중엔 얼마로 바뀌었느냐? 7대 1까지가 벌었어. 그러니까 양성자가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치? 그럼 시간이 이대로 지났으면 결과적으로는 중성자는 다 사라져버리고 양성자만 남았겠지. 근데 그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이렇게 바뀌는 와중에도 그와 동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얘네들끼리 결합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얘네들끼리 결합하면 뭘 만들게 돼?
원자 핵을 만들었겠지. 그래서 뭘 만들었냐면 원자 핵을 만들게 됩니다. 원자 핵을 형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나요? 원자 핵을 만들었어. 원자 핵이 짠 하고 만들어졌는데 이때 주로 만들어진 원자 핵은 주로 이제 수소의 원자 핵이나 혹은 헬륨의 원자 핵이었습니다. 왜 그러면 원자는 안 만들어지고 원자 핵만 만들어졌냐면 이 당시에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너무 많아. 그래서 전자는 아직 원자 핵에 속박될 정도로 이렇게 가볍지 않았어. 에너지가 너무 넘쳐 흘렀단 말이야. 활동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전자를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 핵까지 만들어진 그 시간이 그러면 얼마나 걸렸느냐? 빅뱅 약 3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뚜기 3분 요리 3분 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야. 3분 후에 시간이 길어 짧아? 되게 짧죠? 그럼 원자 그 나중에 전자 언제 들어왔을까? 몇 시간 뒤면 전자 들어왔겠지. 그랬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전자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인 진짜 원자를 형성하게 돼. 원자를 형성하게 돼. 이 시점이 얼마였느냐? 빅뱅이 지나고 약 얼마 지났냐면 38만 년 후에 38만 년 후에 이러한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때쯤 우주의 온도가 얼마쯤 되었냐면 우주 온도가 얼마쯤 3000 켈빈 정도가 되었을 때 3000 켈빈이라고 하는 거는 몇 도쯤 되는 거야? 한 2700도 정도 되죠. 2700도. 켈빈 온도가 뭔지 알죠? 모릅니까? 막간 영향 해볼까? 영도씨는 몇 켈빈이야? 273이죠. 절대 온도. 300이야. 그러면 27도씨는 몇 켈빈이야? 300켈빈이죠. 어떻게 하면 돼? 섭씨 온도에 얼마를 더해주면 섭씨에다가 플러스 얼마 해주면 273을 해주면 되잖아. 그럼 뭐가 나와? 절대 온도 나온다. 절대 온도 오케이 나오죠. 섭씨 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구하자. 천문학에서의 관점은 거의 이제 뭐 켈빈 온도를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원자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전자들이 흩어져 있던 게 다 들어왔잖아. 전자들이 다 들어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가 생성이 되었고요. 근데 아까 수소의 원자핵이나 헬륨의 원자핵만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원자도 수소 원자, 헬륨 원자밖에 없었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3, 4억 년 지난 후에 이제 드디어 뭐가? 별이 탄생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많은 원자들, 지금의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원자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그리고 배웠던 이 우주에서의 물질들의 탄생입니다. 알겠나요? 되게 간단하죠?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너무 짧죠? 너무 짧다 생각 안 듭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뭘 많아? 한번 했잖아. 다 해놓고서 왜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질을 만드는 거는 원자인데, 원자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졌더라라는 거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빅뱅 우주론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 맞다고 생각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맞다. 응?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네. 자, 빅뱅 우주론은 어떤 개념이야? 대폭발에 의해서 물질들과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우주가 형성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빅뱅 이전에, 폭발하기 전에는 이 물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어떻게 됐어? 알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과학에 대한 관점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돼. 과학에는 절대적인 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도 있어요. 과학은 정답이 아니라 뭐야? 근거 있는 이야기. 아, 그럴싸해.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되면 아마 이거 이러지 않을까? 가서 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항상 뭐야?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고 상상을 해서 증거를 항상 찾아내는 거지. 빅뱅 우주론 또한도 인정받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너무 허황된 이야기였거든. 방금 얘기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었어. 없는 거야.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것 뿐이죠. 알겠습니까? 그런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저기 있는 허블에 대한 이야기 하나 하자면, 이제 이 허블이 어떻게 그러면 요걸 이제 밝혀냈냐면, 외분의 후퇴를 어떻게 밝혀냈냐, 이제. 이거는 뭘 통해서? 적색현이라는 거. 적색현이라고 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밝혀냈거든요. 적색현이라고 하는 저 현상을 통해서 밝혀냈는데, 적색현이가 뭐냐면, 님 스펙트럼, 알죠? 스펙트럼. 스펙트럼이 뭐예요? 색깔 나타나는 거. 색깔 나타나는 거. 스펙트럼이죠? 연속 스펙트럼, 그리고 이제 선 스펙트럼 이런 거 있는데, 그거 연구하다 보니까, 별에서 빛이 오는데, 빛의 이 광, 빛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양쪽으로 쏠리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빛이 오는데 약간 이렇게 색깔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거는 이제 도플러 효과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한번 정리를 하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만, 중상 과정에는 도플러 효과가 나와 있죠. 배우고서도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이제 스펙트럼 얘기하면서 들어가겠지만, 이런 이야기들도 있다거라 라는 것까지 일단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